자, 오늘 소개할 그런 이야기는 이 어둠의 세계, 조폭 출신 사채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확인된 것만 한 1,500억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사람인데 피해자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람이 배후 인맥으로 거론된 사람들, 정치권, 뭐 검찰. 그래서 전부 막 쟁쟁한 그런 인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본인이 과시한 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오늘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셜록, 인터넷 탐사 매체죠. 탐사 매체, 인터넷 매체 셜록의 조아영 기자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셜록을 갑자기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명칭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까요? 아,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실 탐사 그룹 아, 셜록이라고 맞아요. 예, 너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자, 예. 셜록에서 그간 몇 차례 좋은 보도를 하고 해서 저희도 오마이TV에서 그동안에도 몇번 이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채왕, 이 조폭 출신 사채왕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저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민아. 네. 저것이 정남이가 아니고, 회장님, 네 작은 아버지를 택해서 잡는 것 같아. 지금요? 특수부 애들이. 왜 가냐면, 이제까지 특수부 애들이 회장님 단한 번도 집어 못 넣었거든. 네.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잖아. 네. 그 우리나라에서 회장님이 제일 큰 사채업자거든. 네. 그래서 이제까지 움직였다가 내가 양지로 이번에 나오면서 네. 캐시 올것 같다면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가 지금 캐시 홀드카가 네네. 청구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90% 하다가 10%가 지금 남아있어. 20몇 개가. 네네. 그거 마무리할 때 얘기했는가? 그거 마무리할 곳이요? 괜찮겠는데요? 기존 대출하고 있어? 네, 농협하고 거기는 수협 위주로 돼야 돼서 농협 수협 쪽에 나오면 바로 연락 좀 해달라 그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키는지, 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자, 조 기자님,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구속됐다고 들었는데, 김상욱이죠, 이름이. 네, 자,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영상에 잠깐 보충 설명도 하시면서, 이 사채왕 김상욱이 어떤 사람인지 우선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게요. 네, 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좀 네. 예사롭지 않은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목포 오거리파 출신 사채업자다라는 게 김상욱이 본인을 소개할 때 쓰는 멘트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업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 넘버원의 사채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어둠의 세계에 큰 손을 참칭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넘버원인지는 사실 저희가 쉽게 밝혀내진 못했고요. 다만 이제 사채 피해자 지원단체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김상욱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김상욱을 사채업자로 소개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사채업자가 확실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대화 녹음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돈을 세탁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줬고 그 사이에 자기 수수료를 얼마 받았고 그리고 누굴 뭐 어떤 식으로 혼내는지 이런 말들이 통화 내용에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 통화의 그저 상대방은 누구죠? 상대방은 무궁화신탁이라는 네. 신탁사 대리로 있던 김재민 씨인데요. 네. 30대 초반이고요. 같이 신탁사 업무를 하면서 김상욱의 그런 일을 공범으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목포 오거립 하면 제법 이름이 있는 조직이에요. 제가 그또 조폭 지지에 나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좀 아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좀 알아줘요. 근데 이제 뭐 하도 이 조폭 세계에서는 전부 내가 뭐 누구 어디 파다, 누구 형 밑에 있다, 뭐 어디 식구다, 뭐 이런 그 자기 과시용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사람 보니까 지금 좀 포스가 뭔가 어쨌든 좀 그쪽 세계하고 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실제 또이 정도의 어떤 자금을 굴리고 하는 거 보면 일반 보통 사람은 아니다. 자, 이 조폭 세계에서 사실 사채가 엄청난 자금원이거든요. 실제로 이 지하 자금, 지하 수익, 지하 그 음성적인 수입의 아주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사채업이라고 조폭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뭐 실제로 뭐 조폭 활동까지 하는지 그것까지는 뭐 혹시 취재가 됐나요? 사실 거기까지 정확하게 뭐 목포 오거리파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맞아요. 예, 아까 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뭐 지금 이제 본인이 사채업계 넘버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뭐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힘들겠죠. 그게? 네, 뭐 예, 그뭐 취재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또 네. 소외를 어떻게 매기겠어요? 예? 뭐 금액으로 매기느냐, 뭐 피해자가 뭐 많느냐, 아니면 로비 인맥으로 뭐 판단할지 여러 가지 아마 그 서열 매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건데 뭐 본인이 넘버 원이라니까 자 우린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이 취재가 참 만만찮은 취재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이 또좀 험한 사람들이고 이 셜록에서는 이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사실 이 취재를 먼저 시작하게 된건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게 뭐 한마디로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조폭 출신의 늙은 사기꾼이 30대의 젊은 사기꾼의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 신탁의 김재민 대리가 김상욱의 일을 받아서 사기 범죄 공범으로 도움을 주다가 이제 이게 일이 커지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을 900여 건을 통화 녹음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공모했던 뭐 지역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거기에 이제 매매 계약서나 뭐 그런 불법 대출 관련 자료들을 담아놓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무궁화 신탁에서 같이 일을 하던 다른 이제 한 건설사 대표 기사에도 이제 가명으로 나왔는데 최태진 씨 제보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됩니다. 최태진 씨가 김사욱 일당에 관해서 우연히 김재민 대리와 이제 알고 지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최 씨가 불법 대출 공모 사실과 자료들을 김재민 대리에게 받아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겁니다. 근데 김재민 대리가 김상욱 몰래 이제 모아둔 파일들을 사용해서 자기 너무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해 김상욱이 이제 최 씨가 자신의 비밀이 담긴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짜 폭력 사건을 만들어내서 김재민 대리에게 내가 좀더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최 씨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해라 하고 거짓 진술을 시켰고요. 그리고 거짓 진뭐 진단서 같은 걸 끊어서 고소를 시키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 씨가 폭행 관련해서 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요. 좀한 4, 5개월 정도 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 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을 김상욱에게 당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셜록에 제보를 하게 돼서 같이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셜록 기자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음성 파일 총 2천여 건, 그리고 17개 지역 부동산 물건지 불법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근데 불법 대출 규모가 1,500억 원 상당의 역대급 규모라는 점이 일단 무조건 보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상욱과 김재민 대리가 그 대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나눈 통화가 하루에는 많게는 44통 정도를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폴더에 나와 있는 자료와 상당수 일치하는 점에서도 신빙성을 갖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엄청난 일이네요. 그리고 그저 녹음 파일도 수량이 엄청나고 그거 어떻게 다 들어보셨어요? 네, 나눠서 다 들어봤습니다. 보통 취재가 아니었네, 이게. 네. 그
그러니까 김재민 씨도 그러니까 이 취재에 동의를 하는 거죠? 보도 취재 및 보도에? 사실 김재민 씨는 반론 취재 당시에도 뭐 수사기관에만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거의 이제 취재를 거부한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연결된 아까 최? 네, 최 씨.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제보자 역할을 네, 맞습니다. 한 거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김상욱 씨한테 이제 뭔가 또 뭔가 공작이 또 있어가지고 좀 엮였었네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이 녹음 파일을 아까 이제 처음에도 들어봤는데 이게 이 녹음 파일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죠. 이게 신빙성은 좀 어떤가요? 좀 다 들어보니까. 네, 저희가 다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녹음 파일이 통화 녹음만 900여 건이지 다른 뭐 김재민 씨가 최 씨, 제보자 최 씨에게 같이 이제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그러면 그 900여 건은 김상욱 사채왕하고 이 김재민 네.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간의 주로 대화, 통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물건지의 신탁 원부와 등기부 등본 수백 장을 다 떼서 확인을 먼저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녹음 파일 안에는 크게 뭐 범죄 수법 그리고 김재민과 같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같은 이런 공범을 매수하는 방법 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검찰 관계자와 이제 정계에도 어떤 영향력을 자신이 행사하고 있다고 이제 과시하거나 뭐 사실상 자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영향력이나 돈 자랑을 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명이 전부 일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도 저희가 이 불법 대출 지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이 나간 물건지와 불법 대출 가담자 등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그 배경, 어떤 인맥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금융기관도 주물르고 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그 전에 이 대출 사기 이 수법이 어떤지. 이런 걸 잠깐 한번 좀 또 살펴볼게요. 그 관련된 영상 잠깐 볼까요? 그때 내가 쇼핑백으로 돈 3천만 원을 담아서 줬어. 근데 안 받더라고. 이 새끼 얼마나 줄까? 사실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줘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사실 그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를 줘야 되는지. 내가 네.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줘버리면은 네. 일 터질 때는 일이 수습이 안 되거든. 커피숍이나 이런 거 사줘야 돼. 만약에 제가 주러 가잖아요. 기를 수가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 내가 줄게. 예를 들어서 한 3천 줘보고 있잖아. 그렇게나 많이요? 나에 대해 대충 얘기는 했지. 회장님이 우리나라 큰손이라고 해. 네. 우리 편을 만들지 뭐. 이제 이러면서 금방 안 나가 3억짜리가 있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3억짜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네 오늘 회장님 티 봤지? 그 에르메스야. 그 에르메스 아닌 것 같지? 시장에서 사고 오는 것 같지? 에르메스야. 280만 원짜리. 제 월급이네요. 네 새끼 장현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돈 벌어 이 자식아. 근데 등 돌린 사람은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달 혼났으니까. 네. 되기지는 못하잖아. 네, 그쵸. 오줌 질질 싸고 똥까지 쌌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대장 어떻게 하겠냐? 그 애들이 사진을 다 찍었는가 보더라고. 요거는 근데 어떻게 가져온 거죠? 저렇게 신기하긴 해갖고. 그 카트장에 꼭 사람 매달아가지고 그냥 30억 가는데 네 말 알아. 아, 진짜 매달은 거예요? 그 매달아가지고 이거 15억이 있었고 뭐야. 돈 1억 주고 네. 안 갚는다고 했잖아. 네. 지가 전화 안 받아서 이자 안 들어간 건데 네. 이자 밀렸다고 매달아 본 거야. 그거 뺏은 거야? 진짜로 그런 거구나. 응. 진짜 뺏어 본 거야? 그 상가를 실제로 뺏어 본 거야. 진짜 재민아. 네. 조카로 생각하니까 내가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상사 같았으면 매달아 버렸다 재민아. 삼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네, 이번 영상을 보니까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을 뭐 매달고
그래서 강제로 뭘 뺏고 뭐 폭행을 가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불법 대출로 모은 돈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재력을 과시하는 네. 아까 뭐 3억 원짜리 네, 에르메스 가방을 자신의 아내가 들고 다닌다고 하면서 과시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가방이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게? 제가 알기로는 뭐 비싼 컬렉션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씨그 300만 원 디올백은 여기다 대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비싼 것이죠. 네, 에르메스 브랜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김상욱 씨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에르메스에서 자기를 행사에 초대를 했다. 뭐, 잘 가야, VIP 고객. 예. 제가 기억나는 건 에르메스 저도 그 처음 들어본 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그 신정아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학력 위조 사건으로 떠들썩했었는데 그 신정아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미술 큐레이터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 또뭐 고위 관료하고 이제 또뭐 연애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자 그때 아마 그분이 뭐 에르메스 뭐 그런 뭐 가방이지 뭐 하여간 뭐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뭐이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보니까 이 대화 내용으로 보면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협조를 잘안한 사람한테는 가차없이 지금 폭행 네. 그죠? 뭐 고문에 가까운 뭐 이런 행위들을 한것 같은데 이거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사실상 이게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 식으로 공범을 매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민이라는 그 30대 초반에 사실상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수 있죠. 그 남성, 어쨌든 청년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극하면서 이렇게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너도 돈 많이 벌 거고 너도 나 따라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나 이런 명품 옷도 입고 돈도 많고 잘 산다 이걸 과시하면서도 만약에 네가 내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통화 내용을 좀더 나중에 들어보시면 김재민 씨가 뭐 불법 대출을 열심히 알선은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런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뭐그 저런 폭행 피해자가 혹시 뭐 접촉이 된 적이 있나요? 저 사람한테 저런 식의 어떤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네, 아쉽게도 폭행 피해자까지는 저희가 접촉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말로 봐서 들어봐서는 뭐 어마무시한데, 네, 예? 뭐 매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처럼? 네. 뭐 실제로 뭐 조폭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잔인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면 그럼 이제 뭐 본인이 현재 뭐 현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다간 거기 주변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아마 이제 뭐 조폭을 부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요즘 뭐 조폭들이 다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뭐 뭐든지 한다 이런 뭐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이쪽도 이제 그런 풍토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무슨 의리나 뭐 어떤 뭐 전통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룰뭐 이런 것들은 다 깨졌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뭐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과장이 좀또 있을 수 있겠죠.